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은수잔으로 형제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후한 대접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양식을 가득 싣고 자유의 몸이 된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올 때 근심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왔지만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또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안도의 심을 쉬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린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읍에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와서 총리가 아끼던 은잔을 도둑질을 해갔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청지기를 통해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형제들은 전혀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자신을 판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진정성을 베냐민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뜻밖의 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험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주저앉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청지기는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또 은잔이 나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형들의 반응입니다. 분명 그들이 겪은 시험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시험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베냐민을 버려두고 황급하게 가나안으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위해 애통해하며 그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심정으로 성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가 누려야 할 형제의 애입니다.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누려야 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문제로 서로 질책하고 원망하기보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 가슴을 찢고 애통해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알 수 없는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애통해함을 통해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